안녕하십니까. 남숙입니다. 이번 시간 1917번째 강의로 생명 책임, 인과응보, 청강과 지지작용 이해라는 제목으로 주요 강의, 미래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 오행은 여러분들 뭐 누구나 더 뭐 익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무형의 청강과 유형의 지지로 양분됩니다. 인간으로 구분하면은 정신은 청간이 되는 것이고 육체는 지지가 된다. 이건 단순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 이렇게 양분이 되고 음양으로 오행은 구분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은 정신과 물질을 결합한 상태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결합된 상태고 그러한 생멸을 반복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라는 것은 한번 오고 한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없습니다. 얘들 한번 살고 죽고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씨앗을 남기고 씨앗이 다시 태동해서 다시 존재하는 것. 이것은 윤회입니다. 순환이고 윤회가 되는 겁니다. 얘들이 사는 것, 얘들이 한번 죽어버리는 거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씨앗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의 존재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얘들이 다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생멸을 반복하는 이렇게 작동, 생멸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작동을 시켜주는 어떤 힘과 원리는 뭐냐는 겁니다. 무엇이 계속 생멸을 반복시켜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 힘과 원리,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서 작동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말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똑같은 의미로서 인도 힌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동양으로서 우리 언어로서 바꾸면은 인과응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같은 의미고 모든 그 생명을 지배하는 법칙들의 어머니다. 인과응보의 법칙과 카르마의 법칙은 생명을 관리하고 생명을 유도해내는 모든 법칙들의 엄마다.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과 카르마라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면은 생명의 자기 책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책임이고 아니고 너의 책임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원인이기 때문에 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 탓이로소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생명의 자기 책임의 법칙이다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원인에서 결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에서 자기 자신의 은행, 자기 자신의 은행에서 되는 것,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 책임, 자기 책임입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인간 운명에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A가 A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A가 Z로 나타날 수 있고 뭐 A가 C로 나타날 수도 있고 F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변형을 하고 변형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백 년 전의 원인이 현재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원인이 현재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과의 자연 법칙은 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이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죄 아닌 거 아니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나는 잘못 없다가 아니고 그 책임은 수천 년을 따라가더라도 치러야 되는 청산의 과제가 된다. 숙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과의 법이다. 인과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과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났냐? 기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모습은
현재 모습은 인과의 결과입니다. 인과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책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오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들은 제부터 시작해서 수천 번 윤회된 존재입니다. 제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몸을 들었지만은 이 몸을 들기 이전까지 계속 따지고 들어오면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도 이미 수백 번의 인간의 존재를 겪었습니다. 현생의 존재로서.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겪으면서 미청산의 인과가 현세 삶에서 현재 삶 속에서 겪는 행불의 원인입니다. 제가 기쁘고 즐겁고 길흉화복을 겪는 것, 행복하고 불행한 것, 이 모든 것은 지난 과정 속, 지난 삶 속에서의 업보가 청산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번 생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물론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오는 걸 겪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니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난 생에서 겪은 제가 인과에 의해서 잘했던 잘못했던 그 결과를 이번 생에서 겪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삶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리학에 격국이 있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 격국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어려워 빠졌는 거 이거 왜 격국을 왜 정해야 되는데 아무 도장에도 도움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 격국이라는 것은 운명의 해석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수명의 길고 짧으면 이런 것 정도는 거기서 찾아내는데 실제로는 격국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무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국을 통해서 운명의 격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국을 모르면 운명의 격국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생에서 해야 될 임무가 안 그러면 역할이나 숙제가 이 격국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격국을 알아야만이 운명에서 숙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격국을 모르면 운명의 숙제를 모르는 겁니다.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을 즐겁게 그냥 열심히 빠동빠동 살면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거 하고 바라고 싶은 거 바라고 명품 사고 주름주름 걸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왜 태어나는지의 의미가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른다 뿐이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또 돌아오는 겁니다. 알동안에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운명의 격국이 뭔지를 알아야 아 내가 왜 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격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즉 그래서 격국이 어렵고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청산해야 될 숙제를 과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숙제거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숙제를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숙제를 뭐 한다 아닙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은 영혼이라고 지지를 육체고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간지가 결합되어서 생명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천간의 작용은 뭐 하는 거냐? 인과와 카르마의 정보를 그 업보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지지의 정신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운명의 기륭으로서 청산 작업을 시작해라 하는 메시지가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기륭화백이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달아날 수 없는 운명의 격국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한 운명의 격국은 계속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의 법칙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질병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유가 인과의 법칙이 아니고는 설명을 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불구를 가졌다든지 불행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다든지 이러한 모든 이유가 인과의 법칙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무 이유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과의 법칙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으로 존재하고 모든 원인과 결과는 기륭으로서 나타나고 그 책임 또한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선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문헌전의에서 공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착한 선업은 적선지가고 나쁜 악업의 결과는 적오지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선지가는 경사에서 경사로 나타나고 적오지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흉사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에서 자기 인생의 책임은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적선이 될 수 있고 적하고 적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공자께서 지적해 놨는 겁니다. 적선지가 필요 유경이고 적오지가가 필요 유악이라는 이건 뭐 재앙이 따른다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 없는 윤회와 환생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처 다 청산하지 못한 인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저한 법칙은 수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끝일 수가 없고 달아날 수도 없고 마감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청산해야만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순환하고 윤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지독한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